자, 이번에는 화재 소식 전해드리는 오늘 아침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제철과일 단감 있잖아요. 많이 사드시죠? 네. 우리가 보통 단감 고를 때 예쁜 거 고르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부의금만 챙긴 채 사라진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실에 5개월 넘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 출발합니다. 어머니의 장례 도중 부조금과 함께 사라졌다는 3남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장례식장을 찾아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3일장 빈소 차려놓고 발인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정리는 안 하고 있죠. 빈소를 차린 후 이틀간 조문객까지 받았지만 발인은 하지 않고 가족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인근 장례식장에서도 이 황당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전국적으로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거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나죠. 자식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다는 게 황당하죠. 삼남매 모친의 시신이 병원 안치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가 무려 5개월이 넘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해당 장례식장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해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 3일장 치렀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276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장례 비용으로 나왔었는데요. 시신 안치료가 계속 하루하루 이제 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 천여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장례 도중 3남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렵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발인을 3일 정도 미루고 나서 그나마 돈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 친척분이 250만 원 붙여주고 저도 조금 보태주고 해서 장례가 치를 줄 알았어요. 자기가 좀 뭐 좀 어렵다고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장례 비용을 치르기에 충분한 부조금이 모였던 상황. 누나는 그 돈을 어떻게 한 걸까요? 고인의 딸에게 사정을 듣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살던 곳은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는데요. 안 들어온 지가 한 달 됐을 거예요. 지금 안 들어온. 예. 생활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평소에? 생활 지었을 때 여기도 뭐 그냥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뭐 나 역시도 뭐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 바깥에 문 닫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인근에서 고인 가족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사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저가 삐끗해 나서 일 청소였대요. 그냥 지가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신나게. 집 앞에는 밀린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이 가득했는데요. 이미 수개월에 걸쳐 몇십만 원씩 밀려 있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 그냥 놔둬 놓고 연통과장 3년이나 노후로 저러는 돈 벌어서 며칠 날 월급 날 줄게요. 언제 줄게 하는 것이. 딸이 모친의 장례 비용을 갚고 시신을 인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인의 시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포기했으려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저한테 허락하더라고요. 빼버리면은 진짜 이거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입맛 돋구는 제철과일 단감. 여러분은 어떤 감을 고르시나요? 색깔이 노라면서 단단한 거예요. 모양이 예쁘고 네. 색깔이 이렇게 주황빛으로 진하고 색깔이 요 정도 노릇노릇하면서 딱 먹기 좋게 이런 색깔이 더 맛있고. 정말 보기 좋은 단감이 맛도 좋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단감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창 수확 중인 단감들, 반질반질한 단감 중에 멍든 감이 발견됐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타버린 거예요. 이것은 안쪽에는 깎아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한 입 베먹으십니다. 맛 어떠세요? 맛있죠. 네, 별도로 꼭 이것만 주문하는 사람 주문해요. 인터넷상으로 보면. 아, 벌레 먹은 게 아니라 탄 거군요. 네, 햇빛에 타서 멍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햇빛이 강하게 되면 가실 표면에 수분 증발이 많아지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검게 변하게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멍든 단감이 단 것인지 일반 단감과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잘라서 단면을 보니까요. 확실히 좀 차이가 보이는데요. 멍든 감 쪽에 검은 줄 보이시죠? 이게 탄닌 성분이 불용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두 단감의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멍든 감이 일반 감보다 당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맛도 과연 그럴까요?
한 나무에서 멍든 감과 일반 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이 멍든 감, 오른쪽이 일반 감인데요.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 껍질을 깎아 접시에 담은 상태로 각각 맛을 보겠습니다. 어떤 감이 맛있으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단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1번은. 우리 어머님 어떠세요? 1번. 약간 좀 단단하면서 네. 달아요. 물렁하면서 덜 단 것 같은데. 자, 최종 결과는 17-7 먹는 감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야, 선택한 감이 먹는 감이라고 보여주죠? 진짜 낫네. 몰랐네, 정말. 네, 달아서 먹는 단감과 상처가 나서 먹는 단감 어떻게 구별하죠? 햇빛에 된 경우는 표면이 색깔은 변하지만 가육 자체가 단단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만져보시면 물렁물렁해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콤한 멍, 단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병이 든 사과와는 확실히 구별되죠. 석류도 갈색빛 멍이 들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못생겼지만 맛은 훨씬 좋은 멍든 과일 똑똑하게 골라보세요. 오늘 아침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온성을 지키면서 늘 신한 다리로 만들어주는 스타킹이 있다.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신고 싶어요. 이름하야 압박 스타킹인데요. 이미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붓기 잡고 라인 잡는 3cm의 마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든 여성의 바람과 같이 늘 신한 각성미를 꿈꾸는 청아 씨. 반바지 같은 거 입을 때요. 이제 종아리도 별로 안 예쁘고 항상 고민이고 그러다가 그 고민 때문에 그녀가 택한 건 에어로빅 타이즈였다는데요. 탄력 있게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주로 신었는데 에어로빅 타이즈보다 훨씬 예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또 사진 찍어주면서 보는데 다리가 굉장히 얇아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눈으로만 봐도 압박 스타킹 신은 쪽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왼쪽이. 압박 스타킹 신은 쪽은 51cm. 압박 스타킹을 신자 49cm로 무려 2cm가 감소했습니다. 날씬해 보여 좋지만 스타킹으로 다리를 조이고 압박하면 괜찮을 건가요? 압박 스타킹의 어떤 그 구조가 뭐냐면 발목부터 이 위 허벅지까지 점차적으로 압력이 점점 줄게 되죠. 비밀은 바로 단계 압박이란 얘기입니다. 발목에 100%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종아리는 70%, 허벅지는 40%로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압박 스타킹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구, 잡아당기기도 힘드네요. 몸매 관리에 관심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작년부터 매출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로.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제품의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보시면 기본 스타킹부터 잘 때 하는 수면용, 또 종아리용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면 아무거나 신어도 괜찮은 걸까요? 어느 일부분만 압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신경이 압박이 됨으로써 둔하고 소시는 듯한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요. 무작정 압박만 되는 제품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확인해볼게요. 아무것도 신지 않았을 때 심박수와 혈압을 재고 압박 스타킹을 신고 쟀더니 비슷한 수치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잘못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쟀는데 심박수와 혈압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압박 스타킹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압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신축성이라고 하는데요. 세 개 잡아당겨도 자국이 남지 않고 또 원상복귀가 되는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확실히 쫀쫀하죠? 예. 똑똑한 압박 스타킹 선택으로 내신한 날이 만들어보세요. 네, 다양한 정보부터 우리 사회 이면에 있는 문제까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5개월째 이 나를 키워준 부모, 이 돌아가신 부모의 시신을 방치한 삼남매 이야기는 굉장히 씁쓸한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이 가족끼리 갈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신을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가족 중에 한 명이 사체 포기각서를 구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구청에서 화장을 하고요. 납골당에 10년 동안 안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손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돈 때문에 사체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각서를 과연 쓸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참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